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곡이 되었습니다. 진짜 아쉬워요? 진짜 앵콜을 준비 안 했어요. 네, 한국의 콘서트에서 앵콜이 없으면은 그 환불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? 농담이고요.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이 곡이 끝나면 미리 예고를 할게요. 자연스럽게 저기로 나갈게요. 네. 제가 나가고 없어지고 난 다음 3초부터 앵콜을 외쳐주세요. 그러면은 다시 나와서 앵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, 이거. 네. 기억해 주시고.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. 네. 다시 한번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마지막 곡이니까, 이 곡을 꼭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. 사람에게 불러주는 노래, 우리는 언제나 그런 노래들을 부르고 듣고 있는데, 이 노래는 지난 1년 동안 고생한 우리에게, 희로애락을 느꼈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이기도 하지만, 저는 2022년이라는 이 연도에게 불러주고 싶은 곡입니다. 너도 참 고생 많았다.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. 돌아보니까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네 라고 편지처럼 띄워주고 싶은 그런 곡입니다. 지난 1년에게, 그리고 여러분에게, 저에게 이 노래 불러주면서 오늘의 공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돌아가시는 길,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가볍게 내년에 더 찬란한 그런 날들을 위해서 모두 다 걱정은 내려놓고 홀가분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께 공식적인 마지막 곡, 이은미 녹턴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냈나요? 먼저 와 기다렸어요. 꼭 담은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더 슬퍼 보여. 무슨 일 있었나 봐요. 조조해 숨이 막혀요. 떨리는 그대 눈빛에 자꾸 눈물이 흘러내려요.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.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. 미안해 하지 말아요.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. 사랑 안 하러 그 모든 비난을 이길 순 없겠죠. 안 되겠죠. 꿈은 여기까지죠. 그동안 고생했어요. 눈꽃이 흩날리네요. 헤어지기엔 아름답죠.
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겠죠. 안 되겠죠. 괜찮아 울지 말아요.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. 대답해봐요.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말 따위 믿지 마요. 오늘까지죠. 운명에 우릴 맡겨요. 꽃잎이 흩날리네요. 내 사랑 그대 이젠 나